행정기관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놓고선 공무원의 실수였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발하자 경찰까지 부르는 바람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78살 박모 할아버지. 정부로부터 한 달에 18만 원씩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지난 3월 읍사무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로부터 매달 7만 원씩 받았던 특별생계비 8개월분 56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줄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박 씨는 공무원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요구하다 경찰까지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는 돈나 그냥 찾아 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뭔 내가 잘못이 있어서 공무원이 그래, 부른 건 그거 협박 아닙니까? 해당 공무원은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실을 몰랐다며 실수는 인정했지만 경찰에 불러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뭔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민간인으로 뭔가 협박하고 있다면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하셔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너가 불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가 불러. 결국 제주시는 박 씨에게 특별 생계비를 돌려달라며 청구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저소득층의 불신만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